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5월 4일날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은퇴하신 재미경제학자분이 보낸 이메일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메일 내용에 등장한 아주 유력한 조작 방법은 표 미리 빼돌리기입니다. 짧게 하면 빼돌리기입니다. 표 미리 빼돌리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선거에 조작값을 적용하기보다도 아예 전체 투표율에서 일단 20%나 25% 정도를 빼돌려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어준 다음 나머지 80%를 갖고 당일 득표율에 따라서 모든 후보들이 나누어 갖는 그런 조작 방법입니다. 근데 이 같은 조작 방법을 사용하면 그동안 조작 증거로서 꾸준하게 거론되어 왔던 유령 투표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른바 마이너스 1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재미 경제학자는 주장합니다. 그분의 분석에 귀를 기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령 투표 문제, 이른바 마이너스 1 문제입니다. 표 미리 빼돌리기 방법이라면 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나타난 유령 투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미 경제학자의 주장입니다. 유령 투표라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통계상 일부 지역의 관내 사전투표에서 선거 인수보다 투표 인수가 많아서 기권이 마이너스 1로 집계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겁니다. 선거인보다 투표 인수가 많아서 그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기권난에 마이너스 1로 집계된 것을 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일부 지역 관내 사전투표에서 기권이 1 또는 마이너스 1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동안 개표 조작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마이너스 1 문제였습니다. 마이너스 1 문제, 기권이 마이너스 1로 기록되는 재미경제학자의 설명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유령 투표 문제입니다. 읍면동별로 선거 인수를 A로, 투표 인수를 B로, 각 후보자별 득표수를 C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무효가 D, 기권 E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선거 인수인 A는 해당 읍면동의 선거인 명부에 있는 수입니다. B는 투표 인수입니다. C, 각 후보자별 득표수 더하기 D, 무효입니다. E는 기권입니다. 기권은 A, 선거인수 빼기 투표인수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선거인 명부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인수를 관내 사전투표 이틀간 실제로 투표인들에게 배부한 투표용지 수일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권 이꼴은 선거인수 빼기 투표인수입니다. 그러면은 재미경제학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선거인수에서 투표인수를 뺀 기권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배포한 용지, 투표 용지보다도 실제 투표가 한장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 인수 빼기 선거 인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죠. 투표 인수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어떻게 투표 인수가 더 많냐에 선거 인수보다도. 이건 통계적으로는 아니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 경제학자는 선거인 명부에 있는 사람 숫자보다도 어떻게 투표인 수가 많을 수가 있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마이너스 1을 처리할 수 있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누가 배부되지도 않은 투표지에다가 기표를 해서 투표함이 늦기 전에는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 질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과 비판입니다. 그렇다면 전산 집계상 오류가 발생하였을까? 재미경제학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위에 설명한 것처럼 단순히 합치고 빼는 일에서 오류가 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유령 투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해명은 더큰 문제입니다. 재미 경제학자의 주장입니다. 투표 용지 교체 과정에 인쇄된 투표지가 기계 안에서 발견되어 이를 기표함에 넣고 무효 처리했다는 건데 선거관리위원회 주장입니다. 투표지가 미리 인쇄되어 있었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투표인은 신분 확인하면 투표지가 두장 인쇄된다는 건지 말도 안 되는 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노인분이 배부받은 투표지를 분실해서 다시 배부해드려서 그분은 투표 마치고 가셨고 나중에 분실했다는 투표지를 찾아서 기표함에 넣었다는 해명을 합니다. 누구든 투표지를 분실했다고 하면 투표지를 다시 배부한다는 말인가요? 실제 기표를 해서 기표함에 넣었어도 분실했다고 하면 또 투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평등선거와 1인 1표주의에 반하는 위헌 아닌가요? 그러니까 유령투표 문제, 마이너스 1 문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양한 그런 해명을 하지만 모든 해명이 다 의심스러운 해명이라는 것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르는 그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유령투표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우선 25%를 떼낸다고 하면 민주당과 통합당의 양당 후보가 각각 50%의 득표를 했다면, 당일 득표율이 50대 50이라면 20%를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 A당에게 주고 민주당에게 주고 나머지 80%를 가지고 당일 득표율인 50% 대 50%를 적용시키게 되면 두 번째 단계에서 37.5%를 여당이 갖게 되고, 그 다음에 B당, 야당이 37.5%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에서 20% 훔쳐놓은 것까지 더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62.5%의 득표율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B당은 20%를 뺏기고 80% 가운데서 당일 득표율만큼만 배분받았기 때문에 당일 득표율 50%입니다. 37.5%가 되는 겁니다. 최종 결과는 62.5% 대 37.5%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이 소수점이 발생했습니다. 62.5, 0.5입니다. 그 다음에 B당은 37.5, 0.5가 남습니다. 만약 수도권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실제 사전투표 득표율이 52%대 48%라면, 그러면은 계산해보면은 처음에 25%를 떼놓고 나머지 75%입니다. 여러분 수정합니다. 80%가 아니고 나머지 25% 떼가고 75% 중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인 52대 48로 배분하게 되면은 두 번째 단계에서는 39%가 남고, 그 다음 B당은 36%가 났습니다. 그래서 A당 같은 경우는 25% 미리 훔쳐놓은 것에다가 자기가 다음에 75% 가운데 투표 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만큼 배분받은 걸 합치게 된 64%입니다. 그리고 B당은 36%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두 번째 사례인 사전득표율이 52%대48% 같은 경우는 소수점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앞에 사례입니다. 사전득표율이 50% 대50% 된 경우에는 A당과 B당의 최종 득표율이 0.5, 0.5가 남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유령투표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바로 이 일정 비율을 제외해 놓고 또 줄이고 하는 두번 과정에서 소수점이 발생할 텐데 득표수는 정수가 돼야 되니까 반올림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한 번뿐이면 반올림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두 번의 과정이라서 양당 후보의 득표수가 모두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모두 올라가게 되면 기권이 마이너스 1, 모두 내려가게 되면 기권이 1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상으로서 A당과 B당이 각각 0.5로 끝났을 때 이를 처리하는 방법을 명령으로서 설정해 놓지 않으면 그냥 0.5, 0.5를 각각 다 반올림해 가지고 1, 1이 되니까 2가 되는 것이, 이를 처리할 수 없는 딱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마이너스 1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A당과 B당이 모두 다 0.5, 0.5로 끝났을 때 경우에 명령어가 설정이 안돼 가지고 다 올려버리는 거죠. 반올림으로. 그렇게 되면 플러스 2가 되니까 나중에 기권으로 마이너스 1을 빼야 전체 숫자가 맞는 겁니다. 리태규님이 남긴 댓글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집계표에서 마이너스 1 표차가 나온 것은 명확한 조작의 증거라고 봅니다. 수준 낮은 조작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르사체 둘킹님 같은 경우는 선거인은 5,000인데 투표수는 5,001이 나옵니다. 하지만 총수를 맞추려고 보니 기권란에 마이너스 1이란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게 조작들인 거죠. 굉장히 거칠게 조작한 것이죠. 기권이 마이너스 1로 나오는 현상이 고양정 지역구의 일산 이동, 서대문의 신촌동, 안산 단원갑의 와동, 선부 1동, 해운대 갑의 중재 2동, 좌재 1동, 광주 북갑시의 문화동 등 전국 각지에서 수치가 맞지 않아 가지고 A당, B당이 모두 다 반올림을 해 가지고 그것을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기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권이 1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전투표장에서 가서 투표지를 받고서 기표함에 넣지 않고 몰래 가지고 오는 경우밖에 없을 것입니다. 투표지 훔치러 사전투표장 가는 사람이 전국 각지에 수십 명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를 개나 돼지로 여기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위헌의 소지도 유권자를 개돼지로 여기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선관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 1960년에는 3.15 부정선거가, 60년 만에 또다시 4.15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재미 경제학자분은 분명히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멀리서나마 성원을 보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